아니 미친 창방 똥방캠. 아이 아이 말이 되냐 이게. 아 창방 거지같네 진짜. 아 이 게임이냐. 아이 메가크린 놈들아. 아니 화상을 액 메뉴에 넣는 건 좀 아니잖아. 실서스 라이언 클래스 사일런스 디펙터 위치. 아 이건 또 뭐야. 아 꼴받아. 아 진짜 창방 똥망 게임. 아 창방. 아이 말이 안 돼. 아이 아 그라데이션 분도 나오네. 생각할수록 꿀받네. 오늘의 요리는 디펙터입니다. 심장님 맛있게 드세요. 아니 저 딱으로 만들면 어떡해. 아이 내가 크립 그지같은 놈들아. 아니 몹을 저 딱으로 만들면 으뜩하라고 이씨. 카드를 세 장밖에 못 뽑는다고. 아니 대게 드로만 세 장 넣어야 되냐. 아니 개같은. 아니 어? 덱 다 주고 드로만 세 장 넣어야. 어? 어? 어이 개같은. 쓰레기 게임. 화상을 무장을 쳐넣으면은 카드를 세 장밖에 못 붙잖아. 거지 같은 놈들아. 이게 게임이냐. 내면에 케이스를 더스가 깨어난다. 역시 그냥 죽어라 압축하다가 일찍 뒤지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 온몸 비틀기 등반에서 상방한테 뒤지는 건 너무 꼽다. 쓰레기 게임. 어봉이나 써먹어. 다 꺼져. 압축 안 되는 거 안 나올 거야. 엄청나게 큰 엘리프. 내장도 엄청 크겠지. 재구성.
나의 게시 맛을 조금만 먹어라. 한 장만. 부파 향 첨가. 아 진짜 참담 꼴받네. 이제 한 장이 2장되고 2장이 3장돼서 4석이 될 듯. 아니 되게 드로우 빽빽 쳐 넣어도 3장 뽑은 데서 드로우 안 나오면 60댐 맞고 고래 보는 건데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메가 크리사. 냉정함 계속 나오는데 강화는 절대 안 해주네. 든가 말든가 이걸 이기네. 김노산. 담뱃대. 에이스를 더 쓰는 사실 꼴픽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짠! 굿. 앞에 상점 하나 더 있네. 돈 없다. 안 돼. 메아리 신성. 아니야, 신성은 지금 필요 없다. 이까. 헌천 카드 제거. 돈 뽑기가 차됐네. 블라즈마 나오면 세지고 안 나오면 약해지고.
아니? 확률 공개라. 컷. 디디디디디. 메아리 필요 없잖아. 안 쓸래. 다 지워 그냥. 덱 다 지워. 너 나가, 너 나가. 융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온돈 가차라. 음소차. 유성 타격도 유효탄데. 속에 안 써냐? 아, 썬콜만 나오지 말고. 그래, 골고루 먹으란 말이야. 혼돈의 카오스. 여기서 지울 수 있고 여기서 지울 수 있는데. 볼. 어허. 제커. 아. 이거 규준 때문에 안 됨. 절대 안 돼. 아, 근데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어차피 향로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 한 뜨자. 세 장만 써서 상대해 주지. 이제 역배 터짐. 수고. 아, 역황님 제발. 제발! 옆에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는 거 맞음? 왜 안 됨? 이걸 진다고? 이펙트가 진다는 건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어. 방금 내 포인트가 카카에 포함된 것 같으니까 나도 카카 산 거 맞죠? 아니, 이거 이기는 거 맞잖아. 세상에. 중사장, 앞으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잘하면서 왜 평소에는 못하는 척했어? 뭐가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럽구만. 쓰레기.
부상 부상 유상 저걸 치는 사기야 사기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사기를 친단 말입니까? 사기야 사기 스태커 강화하기 전에는 에너지 위태롭다. 억가당했어. 이걸 어떻게 지냐. 쪼개는 가면 대기 강화면 이제 플라즈마 하나 나온 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가면 되는데 향로를 지켜주시는 저녁 빼는 게 낫겠지. 전역 못하는 디펙트 빠지지가 없는 게 이럴 때 아쉽긴 해. 하지만 없어도 된다. 컴파일 펀치, 컴파일 펀치, 컴파일 펀치. 어허, 어허. 근데 이제 뭐 지금? 냉정함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아? 아니다, 두 개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울 게 없네 그러면?
지울 게 없네. 다음 상점에서 300원 정도 쓴다 생각하면 여기서 돈을 좀 써야 되는데 쓸 게 없네. 돈 어디다 쓰냐? 와하. 지울 것도 없다. 울칫거리에 몰래 지워주면 안 될까? 상점 주인. 골드 쓸 데 없으면 그냥 주세요. 싫은데. 들어오지 않네. 염치 없는 상점 주인놈. 뭘 염치해요. 플라즈마가 필요한 것 맞지만 이렇게 많이 나올 필요는 없는데. 뭐 아무튼 고맙다. 핑핑아 놀자. 달팽아.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행복해. 아, 처음에 좀. 아, 기분 좋아. 아. 이거 잡을 수 있나? 이중시전까지 때리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네. 너 상대한테 죽는 거 아님? PTSD 온다. PTSD 이펙트. 평형 지우면 고동 못 막아서 평형은 남겨야 되고.
축전기 있어야 컴드 내장 들어보기 좋고 조각몸 있어야 방어도 올릴 수 있고 냉정함 두 개 있어야 냉냉 할 수 있고 컴파 두 장 있어야 컴컴 할 수 있고 이중시전 있어야 부스트 되고 지울 게 없다. 아 이제 후파는 지워도 된다. 달팽이 잡으려고 쓰는 거지. 평형 축전 조각 차트로우입니다. 후파는 손가락만 덜 아픈 거지 필요 없다. 달팽이 잡을 때 썼으면 다 썼지. 눈축 먹고 축전기 지울까? 축전기 플러스를 지웠어. 보이즈 제정신이 아닌 야 이 미친 창방놈들아 니들을 바라는 대로 첫 턴에 다 했다.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아 잠만 온도나 이러지 말자. 아 썬콜만 나와 쓰레기 게임. 눈 안 맞았어. 쓰레기. 정자분. 하지만 줄였죠. 정답은 3방. 정답은 고철. 우파 없으니까 아쉽다. 정답이 뭐냐면 알려드렸습니다. 아! 하지마! 야! 이 스택이라고 임마! 저 까먹고 있었다. 쓰레기 게임. 한국인을 화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아 이 스택 됐잖아 전마 때문에. 뭐하는 거야. 융합 강화한 데 있어서 못 쓸 것 같은데. 올벼 파기. 망해져서 돌아온 후벼 파기. 솔직히 질 자신이 없네요. 이제 아까처럼 지는 거지. 몇 배 터지고.
그야 이길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이미 다 고철이 됐는걸. 아니 알약 먹는 거 깜빡했다. 바보. 약 먹는 거 근데 맨날 까먹지 않음. 고생이네. 이펙트야 약 먹을 시간이야. 네. 저번에 까먹었다가 조심당할 뻔한 저 이후로는 안 까먹어요. 소진. 이제 내가 이겼는데 그냥 심장이 알아서 나가면 되나? 나의 패배를 인정하지. 전기구태 저거 없어도 돌아가지. 하지만 더 있으면 좋게 해야겠다. 하지만 이겼죠. 심잡소. 아유 창방 놈들 때문에 이게 무슨 아유 다 깬 거 창방이 조져가지고 이걸 한 판도 안 해. 아이고 다 깬 거였는데. 아유 쓰레기 게임. 아니 창방 화상 두 개 올리는 거는 뭔 생각으로 만들었냐 진짜. 내가 이겼다.